여러분 안녕하세요. 벅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2월 예, 여러분의 연애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이네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예, 깜짝 이벤트가 예, 좀 기대되는 한 달. 예, 그렇습니다. 12월 여러분의 연애운 뭔가 깜짝 벌어질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선택지는 4개고요. 자, 신중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복타. 12월 여러분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예,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깜짝 벌어질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죠. 자, 12월 여러분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첫 번째 선택지. 자, 여러분 이 느낌 어떠세요? 한가운데 악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시작해요. 자, 무시무시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12월에 연애가 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12월에만 딱 만나는 그런 연애, 짧고 굵고 불같은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솔로이시다 그러면 12월 달에 무조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실 거고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고 크리스마스는 엄청 즐거우실 거고 그리고 헤어지실 거예요. 예, 1월 달에는 없습니다. 이분 어차피 12월 달에만 만나는 그 사람. 행복하게 불같은 사랑하세요. 자, 악마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을 아마 예감하실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은 12월만 불같이 사랑하고 헤어질 것이다 아마 예감하실 것 같은데 예감하면서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12월이니까요. 12월에 혼자 있으면 정말 우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12월 불같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불같은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죽음으로 시작해요. 죽음, 칼,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법사로 상징되는 굉장히 재미있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옆에는 바로 연인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 예, 얼굴에 맛이 가는 거 있죠? 예, 엄청 예, 얼굴이 좋아서 잘생겨서 키가 크고 멋져서 그렇게 좋아하게 되는 12월의 연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노인의 타로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쉽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실 거예요. 자, 노인으로 상징되는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내가 이 사람 보고 왜 이러지? 내가 바람이 들었나?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 스타, 기회의 타로 있고 태양의 타로 있고 완성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이끌려갑니다. 왜냐면 아시죠? 12월이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악마의 악마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이런 상황을 예감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그분에게 이끌려 가실 거예요. 자, 감정이 움직였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하지 않는 그 짓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 보고 뿅 가서 예, 그냥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불같은 사랑. 야, 노인의 타로 상징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 이렇게 좋아 변덕의 타로 나와있죠. 예, 여러분은 12월만큼은 예, 아무도 여러분을 말릴 수가 없어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 제가 말씀드렸죠. 예, 결코 그 사랑은 길지 않습니다. 그 연애는 길지 않아요. 방패의 타로.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살짝 지나시면 예, 여러분 아마 금방 깨달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는 짓인지. 그러나 어쨌든 흘러나갑니다. 교황, 그리고 힘의 타로, 그 다음에 전차의 타로. 예. 여러분도 어느 정도 콩깍지가 씌었고, 그분도, 예, 그냥 와라라 그냥 진행을 시켜버리세요. 자, 황제의 타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냉정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시간은 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곁을 떠나실 거예요. 자, 광대의 타로. 예, 뭔가 떠난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예, 소식의 타로, 말을 탄 기사. 여러분도 떠나실 거예요.
자, 결코 12월을 넘기지 않은 이 사랑, 여러분은 12월에 이런 사랑을 예, 기대하셔도 좋고 예, 뭐 마음껏 즐기셔도 좋습니다. 한가운데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있고 죽음의 타로 시작하지만 끝은 어떠세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분도 가시고 여러분도 가시고 쿨하게 안녕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세요. 예. 하지만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스타, 태양, 완성 이 긍정의 타로가 같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예, 두 분 다 좋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그 기간이 12월로 짧았을 뿐이지 결코 예,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솔로 분들은 그렇고요. 만약에 지금 뭐 커플이시라면은 예, 뭘 그냥 말 그대로 악마 있고 죽음이니까 그냥 거꾸로 매달린 산에 조금 다툼이 있으신다. 하지만 뭐 연말 뭐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즐겁게 보내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재회 원하시나요? 재회? 예. 여기 이렇게 광대의 타로, 그 다음에 소식이 온다는 타로 있으니까요. 예. 그 재회, 원하는 재회는 아닐 거고 재회를 하셔도 예, 12월, 제가 말씀드렸죠. 12월을 넘기지 않을 거예요. 예. 제가 뭐 추천드리고 싶은 재회는 아니지만 뭐 기다리시던 사람이 있다면은 12월, 예, 굉장히 가능성 높습니다. 아마 이루어지실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자, 여러분에게는 12월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예, 불같은 사랑이 준비되어 있어요. 단 12월 한 달만 예, 12월을 넘기진 않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제 손에는 세 장의 키워드 카드 타로가 있고요. 자, 12월을 이분과 잘 보냈습니다. 자, 1월 달로 넘어가는 좀 잘 장기적으로 잘 사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자, 키워드 타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봐보겠습니다. 요렇게 할게요. 자, 이분 제가 12월 한정판이라고 말씀드린 이분 1월달로 과연 넘어가게 될까요? 이어지게 될까요? 심판, 무언가 심판이 따를 거고요. 그리고 자,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완성의 타로 예, 한 10커플이라고 하면요 한 2커플 정도는 좀 이어질 거예요. 8커플은 심판, 그리고 여기 무너지는 탑에 다 걸려서 아마 장기적으로 유지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 관계를. 자, 한 2커플 정도, 예, 1월달 넘어가서 좋은 관계로, 예, 이어가시겠네요. 예, 완성의 타로. 이 카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좋은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계속 이렇게 스타, 태양, 완성, 행운 네, 두 분 사이 이게 나쁜 사이 아니고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믿어주셔도 되고요. 단지 그냥 확 타올랐다가 좀 확 식어버려서 문제지. 그건 여러분 둘 다 마찬가지세요. 두 분 다 마찬가지세요. 자, 그러니까 예,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예, 괜찮다 싶으시면 이어가 보시는 거죠. 예. 너무 팩트인데요. 그렇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 그리고 그 뒤는 인연에 맡기는 거 예, 그렇습니다. 12월 여러분의 연애운 깜짝 이벤트 예, 솔로 분들이시라면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불같은 사랑 12월 한정판,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여러분. 자, 12월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벌써 12월이네요 진짜. 예, 한 일주일 남았나요? 자, 12월 자, 12월 여러분에게 일어날 깜짝 사건을 중심으로 자,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무조건 한가운데 행운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날 혼자 지내실 거예요. 반전이죠. 크리스마스 날 혼자 지내실 겁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죽음의 카드, 악마의 카드가 있어요. 그 시기에 대판 싸우실 거고요. 여러분은 혼자 지내실 수밖에 없어요. 뭐 남자친구분이 바쁘시다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자, 아니시라면 아마 대판 싸우실 거예요. 자, 하지만 예,
솔로 분들이시라면 어쨌든 12월 달에 연애운 굉장히 좋습니다. 기운이 들어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물론 크리스마스 날을 혼자 지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유는 여기 무너지는 탑까지 있거든요. 완성이 있지만 무너지는 탑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흐름은 좋지만 거의 무조건 크리스마스는 혼자 지내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연인의 카드 나와줬어요. 하지만 역시 여러분이 바쁘실 수도 있고요. 그분이 바쁘실 수도 있고요. 이거 죽음과 악마. 예. 두 분 다 똑같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싸우셨다 그러면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크리스마스는 혼자 지내실 거예요. 자, 완성도 있고요. 연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쨌든 12월 전체는 기운이 좋습니다. 연애운 좋아요. 뭔가 드러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무너지는 탑, 무너지는 탑 그리고 죽음과 악마. 예, 아주 적절하게 들어있어요. 예, 이벤트 가장 큰 날이죠.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여러분은 혼자 지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볼게요. 힘의 타로, 예, 그리고 정체의 타로, 조화, 절제, 균형.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힘의 타로는 외부의 영향이란 예,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예, 기운이 센 거니까요. 예, 여러분이 움직이시기도 했고, 예, 그 다음에 외부에서 여러분을 좀 부추기는 것도 있습니다. 소개팅이나 예, 아니면 고백을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살살 움직이게 됩니다. 조화, 절제, 균형. 하지만 예, 늘 하지만이 중요하죠. 거꾸로 매달린 산의 노인이에요. 아마 예, 여러분의 마음엔 그다지 들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진중한 사람이에요. 진지한 사람이에요. 달의 카드로 상징합니다. 변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마법사의 카드. 분명히 예, 잘 지내실 거예요. 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작하기 나쁘지 않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을 혼자 지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노인의 타로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태양의 타로 있고요. 칼의 타로 있고 냉정함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의 타로예요. 예, 아마 깜짝 놀라시겠죠. 크리스마스 예, 12월 달에 앞두고 나한테 들어온 이 사람. 여러분은 아마 좀 냉정하게 생각은 해보실 거예요. 그래도 행운의 타로 예, 잘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예, 이렇게 황제 그분도 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조금 완성의 타로,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예. 요 카드는 살짝 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만큼은 이렇게 황제에서 완성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무너지는 탑을 아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미세한 균열은 무시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만큼 힘과 행운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잘 이어집니다. 예. 솔로시라면 예, 12월 굉장히 큰 연애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소개팅이나 예, 이거는 뭐 과거에 알던 사람이 대시할 수도 있고요. 뭐 뉴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힘의 타로 그만큼 뭔가가 다 갖다 붙여도 예, 아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자, 왜냐면 힘과 행운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 갑니다. 자, 광대의 타로.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도 잘 모르겠는 얼렐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네, 죽음과 악마로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그날, 이벤트 그날은 여러분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바쁘시다거나 아니면 대판 싸우신다거나 자,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자, 제 손에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힘의 타로, 행운의 타로 있습니다. 재회 원하시나요? 재회가 되실 거고요. 솔로분이시나요? 소개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야, 연인 사람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예, 커플분들 뭐 다 모두 크리스마스 날에는 혼자 계실 가능성이 98% 이상입니다. 자, 여기 감정의 타로 있고요. 여기 소식의 타로 있어요. 이게 여성을 상징한다면 이게 남자를 상징하고요. 똑같이 죽음과 악마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씩 나눠 가셨어요. 대판 싸우거나 둘이 똑같이 바쁘거나 예, 어쨌든 만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세 장의 키워드 카드. 자, 과연 크리스마스 날 예, 이 인연과 여러분은 과연 크리스마스 날을 뭐 같이 지낼 수 없다고 쳐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이 무엇이냐 알아볼게요.
자, 스타? 어, 좋네요. 예. 황제? 좋네요. 좋습니다. 자, 심판. 자, 이 인연만큼은 스타고 황제고 심판이에요. 잘 이어지실 거예요. 새로운 기회고 잘 만났어요. 그리고 황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심판. 예. 모든 연인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저 더 오래 갈 것인지, 뭐 이대로 뭐 친구가 될 것인지, 그렇죠? 그런 자연스러운 기회에 그런 모든 연인이 그러하듯 자 기회가 온다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2월 달에 만나신 여러분들, 이 인연은 괜찮은 인연이에요. 기회면서 오래 보셔도 될 인연이고요. 뭐 이렇게 심판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힘의 타로 있고요. 행운의 타로 있습니다. 기대해보셔도 좋아요. 깜짝 이벤트, 깜짝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제의 원하시나요? 제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힘의 타로 소개팅이나 뭐 여러가지 뭐 뉴페가 갑자기 훅 들어온다든가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기대해보셔도 좋고요. 다만 크리스마스 날에는 같이 두 분이 같이 보내기 쉽지 않으실 거라는 거. 자, 제의 원하지 않으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 행운의 타로를 그냥 여러분 스스로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다 그냥 자,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그냥 혼자 계시면 됩니다. 전혀 부담 느끼실 거 없으세요. 자, 하지만 저는 복타가 여러분에게 이 죽음과 이 악마 카드를 날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회 한번 룬 문자로 한번 더 가볼게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인데 두 분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룬 문자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룬 문자도 타로를 보듯이 자 베오크, 네 베오크고요. 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 이거 선택했습니다. 자, 라드, 예, 좋습니다. 자, 이 죽음과 악마의 타로 날렸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패자 부활의 기회. 베오크, 그 다음에 감정, 라드, 새로운 소식입니다. 두 분이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 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베오크, 그 다음에 라드. 약속을 일찍 잡으세요. 지금부터 약속 잡으세요. 무조건 이벤트 같이 있겠다. 굳은 결심을 하시면 그래도 12월 달에 같이 지내실 수 있으시고요. 베오크, 예. 풍요를 상징하고요. 예, 여러분한테 그분이 폭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 약속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잡으셔야 돼. 우리 만나서 뭐 하자. 베오크, 너는 나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할 것이야. 그 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분한테 제안을 먼저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제가 패하자 부활의 기회 룸 문자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베오크, 라드, 베오크, 라드. 두 가지 문자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약속 잡으세요.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무엇을 할지 남자분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세요. 우리 밥 뭐 먹고 뭐 영화 뭐 보든지 아니면 뭐 살짝 뭐 커피를 마시든지 그렇게 해서 지내자. 얼굴이라도 보자. 자,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같이 지내실 수 있으십니다. 베오크, 라드. 예,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12월 여러분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뭔가 깜짝 일어납니다. 12월 여러분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뭔가 깜짝 이벤트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 무너지는 탑과 죽음의 타로가 이 행운의 타로를 감싸고 있어요. 자, 이 한 장의 키워드, 한 달의 키워드는 행운입니다. 아주 좋은 행운이지만, 예, 무너지는 탑과 죽음에 의해서 굉장히 억눌려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무너지는 탑으로 시작합니다. 예, 거꾸로 매달린 산에 이제 무너지는 탑으로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역시 자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자, 12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크게 연애운하고는 상관이 없는 한 달을 보내게 될 것 같으세요. 일이 굉장히 바쁘시겠죠. 당연히 행운이니까. 예, 연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운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일이 엄청 바쁘실 거고요. 자, 그래도 제가 하나 희망적인 거 말씀드린다면은 크리스마스 날에는 여러분 혼자 지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과거에서 온 연인 아니면은 예, 깜짝 등장은 아니에요. 예, 여기 황제 타로 보이시죠?
예전에 알던 분하고 같이 지내실 거예요. 뭐 갑자기 연락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아마 예전에 알던 분과 12월 크리스마스 그날은 같이 지내실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자, 여기 노인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변덕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악마의 타로. 자, 여러분이 아무리 12월 연애를 진행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도 사람이 없습니다. 기껏 옆에 나타나는 건 노인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겠죠? 예, 뭐 이렇게 희마리가 없고, 예.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 됐다 치워버려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12월 연애운 조금 하락세예요. 당연히 하락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아 나 안되나 보다 느끼실 거고요. 마법사의 타로, 그 다음에 스타의 타로. 이거는 자신의 기술을 상징하거든요. 예, 일이 굉장히 바빠지실 거고요. 그냥 일이나 하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전차의 타로, 그 다음에 교황의 타로. 여러분이 맡은 프로젝트라든지 뭐 연말 결산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연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년 계획 뭐 실적 발표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회의 자료 준비 뭐 서류 더미에 아마 파묻혀 지내실 것 같으시고요. 여기 죽음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행운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감히 뭐 크리스마스 날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꾸실 거고요. 연인의 타로 있지만 거의 포기 손을 놔버렸습니다. 12월달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시기로 삼으실 거예요. 자, 그거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내시는 거 저는 추천하고 싶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행운의 타로 있고요. 부정적인 타로가 두 개나 나와줬기 때문에 예. 연애 쪽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일을 하신다거나 그게 훨씬 나아요. 자, 힘의 타로 있고 조화 절제 균형 타로 있고요. 심판의 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예. 소식의 타로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뭔가 이벤트죠. 예, 그날만큼은 혼자 지내시지 않으실 거예요. 외부에서 뭔가 연락이 올 거고요. 마침 그날 하루 정도는 비실 거예요. 자, 완성의 타로, 그 다음에 칼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예, 황제의 타로. 여러분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실 거예요. 그냥 혼자 지내느니 만나자 해가지고 그분을 만나시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12월은 지나가시게 될 거예요. 크게 예, 뭐 연애운은 그게 기대할 만한 건 없다. 솔로 여러분들께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마 과거에 있었던 사람과 한번 만나면서 예, 그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지내실 것 같고, 커플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바빠지시겠지만 예, 만나시기는 만나실 거예요. 얼굴이 잔뜩 찌푸려 있겠죠. 막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너를 만난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재회를 원하신다. 이렇게 예전에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 세 번째 선택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 역전이 안 되네요. 어떤 걸 알아봐야 할까요? 재회를 알아볼까요? 아니면은 그게 좋겠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만났어요. 12월 그뭐 크리스마스 날 원절이에. 자, 이 두 분의 관계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세 장의 키워드 카드 순서가 중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냉정함의 타로, 그리고 태양의 타로. 자, 그리고 예, 감정의 타로. 예, 만나게 되시면요 그분이 달리 보일 거고 예,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립니다. 굉장히 좋은 만남이에요. 예, 재회가 됐든 커플에 대해서 만나시든 아니면 뭐 그냥 크리스마스 날 잊고 지내다가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는 솔로분들. 자, 그 만남은 굉장히 좋은 만남입니다. 태양의 타로죠. 예, 그분은 태양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릴 것이고요. 자, 그 만남 이어가셔도 저는 충분히 좋은 만남이다. 가능성도 있다. 붙잡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양이니까. 자, 상황은 그렇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예,
이두 번째 선택하신 여러분, 아, 세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들 제가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죽음이죠. 야, 이 두 개 타로 까버리고요. 제가 이제 멱살 잡고 오겠습니다. 룬 문자를 이용해서 자 멱살 잡고 오겠습니다. 좋은 기운 드려야겠죠. 자 이게 저 제 손에 하갈이라는 룬 문자가 제 손에 들어왔고요. 자 저는 예 이 문자 선택했습니다. 라드. 자 하갈과 라드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시고요. 일찌감치 선택을 하시란 얘기예요. 재지 마시고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선택 그대로 밀고 가시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눈에 들어올 거예요. 하갈은 얼음을 상징하고요. 모든 눈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돌직구 여러분이 먼저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라드. 예, 이거는 전차를 상징해요. 여기도 전차고 여기도 전차죠. 그렇다면은 뜻을 다시 해석하자면요. 예. 여러분이 들이대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 요 타로를 날려 버렸습니다. 제가 멱살 잡고 왔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다. 야, 요거 연인이다 인연이다 싶으면 무조건 예,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라드. 예. 죽음 날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돌직구 여러분 먼저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이 행운의 기운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시키면 느낌 올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직진하십시오. 자 세 번째 선택이셨습니다. 제가 멱살 잡고 왔습니다. 하갈 라드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 폭타. 자 12월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뭔가 이벤트 깜짝 이벤트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자 12월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제가 일찌감치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에는 이 룸 문자 이 복주머니를 제가 손에 쥐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 연인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악마 죽음이 있습니다. 12월 여러분은 이별을 앞두고 계십니다. 자 굉장히 대판 싸우실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꼭 무너지는 탑과 스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남자친구분이나 아니면 짝남이든 썸남이든 굉장히 바쁘실 거고요. 여러분은 소홀히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마법사로 상징되는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힘을 발휘할 시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홀해질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뭐 조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그거를 이분은 헤어짐으로 표현을 해버리세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헤어짐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꺼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이 복주머니 루 문자 주머니로 멱살 잡고 끌어다 앉혀 놓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있고요. 자 황제의 타로가 있지만 그 옆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있다는 거. 자 여러분은 예 좀 불길한 상황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이 있지만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에 힘을 주는 그런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분 참 말도 안 되는 분이시네요. 그냥 헤어짐을 선고하세요. 그런 낌새 아마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계실 거고요. 여기 힘의 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변덕의 타로 있고요. 그분은 그냥 변덕이 난 거예요. 나 바쁜데 나는 뭐 챙기지 못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여러분과 헤어짐을 지금 선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심판의 타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올 것인데요. 자 악마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광대가 되어 자유롭게 또 여러분을 떠나버리실 겁니다. 아쉬운 건 여러분밖에 없죠. 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 솔로 여러분들이시라면은 예 뭐 조금 기대하던 썸남이라든지 짝남이라든지 그런 분이 여러분을 떠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커플 여러분들이시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헤어짐을 앞두고 있다. 재회를 바라시나요? 재회를 바라신 여러분들이라면은
예, 그분이 여러분을 소홀히 하고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2월 한 달도 그냥 넘어갈 것이고, 예, 오히려 예, 여기서 이제 또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는 그분한테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든지 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완성이에요. 그 남자분은 예, 절대 그 상대방은 절대 나쁠 게 없어요. 이렇게 광대가 돼서 자유롭게 떠나가실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오픈을 할게요. 제가 드린 해석에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힘을 실어주는 그런 타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연애운이 좀 안 좋아요. 키워드 타로 보겠습니다. 자, 행운, 그리고 교황, 그리고 예, 카레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헤어짐의 상황을 여러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카레타로 냉정하게 좀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쿨하게. 그게 뭐 좋을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 네가 그렇다면은 내가 붙잡지 않을게, 그런 쿨한 상황을 연출하실 것 같으시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운 그리고 교황, 모든 기운은 그 남자분한테 있습니다. 그 남자분은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그래, 나 바쁜데 너까지 나 못 챙기니까 우리 헤어지고, 나는 뭐 기술 발전, 네, 능력이 올라가겠죠. 그 나는 뭐 다른 여자 만나면 되니까 자유롭게 떠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만 예, 쿨한 척, 약간 쿨병을 앓고 계시는 거지. 예, 그분은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이런 상황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멱살을 잡고 와야겠죠. 자, 이런 행운과 황제와 그 다음에 카레타로는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런 죽음과 악마와 죽음은 저는 날려버리고요. 자, 룸 문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문과 그 다음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왜 바빠졌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별을 선고하나요? 예, 약간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정신병자도 아니고. 예. 바쁘면 바쁜 거지 왜 여러분부터 먼저 정리하려고 하는지. 자, 이 문자는 잉그라는 문자입니다. 잉그라는 문자이고요. 영어로 ing, 현재 진행형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는 진행형이다, 야, 우리는 연인이다, 그런 부담감을 안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부담감을 팍팍 주셔야 돼요. 야, 너는 그렇게 책임감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부담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자는 페오스예요. 페오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 신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 그 얘기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한 분한테 얘기하세요. 그분을 알고 있는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지금 잘 사귀고 있다가 너 좀 바쁘다고 헤어지자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예, 그렇게 해서 주변에 이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주변의 음성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급 페어스. 자, 부담감을 팍팍 주세요. 그 사람한테 우리는 연인 사이다, 연인 사이에 너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리고 페어스, 주변 사람들한테 이 상황을 알리세요. 그래갖고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예, 뭐 말도 안 된다, 그런 배신자 같은 놈, 그런 말을 듣도록 만드세요. 자, 일면식도 없는 회사 사람들한테 알린다,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 이게 오바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죽음과 악마의 카드 세죠? 자, 이거를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 자, 마지막 문자는 디그라는 문자예요. 자, 이거는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너는 나 아니면은 사람 없어. 예, 아시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꼭. 야, 네가 나랑 헤어져. 너는 나 아니면은 나 같은 사람 못 만나. 이게 그분을
사로잡는 아주 강력한 주문이 될 겁니다. 너 나 같은 사람 없어. 다시는 못 만나. 아셨죠? 무언가 여러분에게 이별을 구하려고 한다. 그런 낌새가 보인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말은 다른 멘트 아닙니다. 너 다시는 나 같은 사람 못 만나.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주 그냥 전국을 찌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급 플러스 디그. 세 가지 문자 기억해 주세요. 항상 마음속으로 외워 주시고요. 인급. 그 사람을 붙잡는 방법. ING.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부담감을 팍팍 주시고요. 그 다음 페어스. 신의 음성이 들린다. 예,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갖고 주변에서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절대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에그. 이것만 기억하세요. 너 나 같은 사람 절대 못 만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이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잉그 페어스 디에그. 여러분 아셨죠? 12월 여러분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번째 선택지. 예. 뭔가 헤어짐.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럴 때 그 헤어짐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되돌리는 거 주문의 문자 기억해 주세요. 잉급 페어스 디그. 아셨죠? 그리고 가장 그 사람을 붙잡는 강력한 말은 너는 헤어지면 나 같은 사람 두 번 다시 못 만나. 이 얘기라는 거. 자, 잉그페오스 디에그. 제가 멱살 잡아다가 여러분 앞에 앉혀놨습니다. 예, 헤어짐 잘 안 되고 이런 하얀 곡선을 그리는 여러분의 연애운 12월. 예, 분명히 극적인 반전을 맞으면서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헤어지지 않을 거고요. 좋은 분 만나실 거고요. 예, 좋은 분이 연락이 올 겁니다. 자, 잉그페오스 디에그. 제가 멱살 잡아왔고요.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